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베들레헴 마곡 간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291쪽에서 294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마곡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해산을 앞두고 있었으나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해야만 했기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호적 등록은 고향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리자 여관이 꽉 차게 되고 마리아는 할 수 없이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해 마곡간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로,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으로 황제를 지칭합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로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 아구스도는 존엄하신 황제께서라는 뜻입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바친 존칭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다스리게 된 로마 제국 전체 인구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로마 제국 전체에 그렇게 엄하게 시행된 것입니다. 출산을 코앞에 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도 어떤 예외 없이 말이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으로 오늘날도 평화론을 말할 때에 반드시 개론에 언급되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BC 1세기 말 제정을 수립한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부터 오현제 시대까지 약 200년간 계속된 평화를 일컫습니다. 이후 팍스 브리트니카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초대 왕제 옥타비아누스 때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나이 들어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 어부들을 만났답니다. 그 어부들이 옥타비아누스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해적들도 안 나타나고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에 옥타비아누스가 매우 뿌듯해하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에 의한 평화로구나 라고 했다는군요. 이런 유의 이야기로부터 팍스 로마나가 나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단지 로마 국민들의 평화였습니다. 과연 로마 제국의 속국민들은 평화를 누렸을까요? 요셉이 곧 해산할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확하게 호적을 해서 세금의 누수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인 황제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그의 발 아래 두고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기간은 BC 29년부터 AD 14년까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의 2대 황제 디베리오와 총독 빌라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